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이제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시간 같은데요. 오늘 책으로는 이제 26쪽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분이 또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육조 스님과 해능 스님과 이제 신수 스님의 어떤 이제 개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루는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제 하루는 이제 오조 스님께서 문인들 하면 이제 그 수행자들 그한 천여 명이 공부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많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이제 당신의 그 오조라는 이제 이것을 이제 육조 스님을 이제 쉽게 말해 뽑으려고 선출하려고 하는 이제 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우리들에게는 이 수행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생사의 일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나 권력과 지위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부처님께서 허망하다고 얘기를 해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사랑도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 전혀 듣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허망하다라는 게 그냥 이론상으로는 허망하지만 진짜 나에게는 허망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박에 깨닫는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죽음이 걸려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말기 안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야, 이게 정말 허망한 일이구나. 지금 아마 평생을 내가 한 100억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고생고생해서 한 50년, 60년 걸려서 100억, 200억을 벌었다 해서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탁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말기 안판정을 받아서 얼마 못 산다고 하면 나는 평생을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내가 탁 만들어내서 이제 내가 됐구나라고 했는 순간에 이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였나? 내 평생 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하고 너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가져야지, 저것을 가져야지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막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성취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아무리 막 세상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만한 일이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여유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 생사라는 이큰 일, 이 대사, 이 생사라는 이 대사를 두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진짜 돈 버는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가지는 것, 나라는 아상을 확장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그렇게 큰 일이라면 내가 당장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 일이 큰 일이래야죠. 그 일이 중차대한 일이래야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인생에서 너무 중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에서 나는 성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냔 말이죠. 그걸 한번 되짚어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냐?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찮은 일이 돼버려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100억, 200억을 갖다 준들, 남들에게 칭찬받는들, 인기를 얻는들, 진급을 시켜준들, 그 회사를 통째로 가져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죽을 건데. 그러니까 진짜 중대한 핵심이랄까요? 삶의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엑기스가 뭔지, 진짜 중차대한 일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진짜 중대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나머지 살아있을 때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목숨을 메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데는 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내가 이 존재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 죽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산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생사를 해탈하고 본다면 죽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막 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불생불멸이 진짜 나의 본래 진실이구나. 어떻게도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생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삶의 진실을 깨닫는다면, 이 생사를, 생사라는 큰 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일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에게 강의를 듣는들, 최고의 인문학 강의를 듣는들 해결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가 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출가만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해도 고타마 시타르타 29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은 아버지에게 난 딴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난 출가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왕도 하고 할 거 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나에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내가 왜 못해주겠냐, 다 해줄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왕이 되어서 전륜성왕이 되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한들, 통일하는 그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저는 그 어떤 왕이나 권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거 하나 해결하자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포함한, 이 수행자들을 포함한, 문인들을 포함한 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생사를 해결하는 일, 그게 가장 크지 않느냐라고 일가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하루 종일 복점만을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수행자니까, 공부인이니까 복전이라도 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복전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게 복전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일일까? 생사의 일을 해결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좋은 세상 간다더라, 지옥 가지 않는다더라, 내가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복 짓고 보시하고 복밭에 씨앗을 뿌리면 복의 결과를 얻는다더라, 인과응보로서 이 소소한 즐거움,
부처님께서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와 계율을 지키는 윤리도덕적인 삶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도덕적인 복밭을 일구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생사를 해탈하는 사성제를 설하기 위한 1, 2, 3단계로 기초작업으로 설하신 거죠. 근데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복밭이나 일구려고 하느냐. 우리들 신도님들에게 저래서 스님들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신도님들 중에 금생에 해탈하겠다 깨닫겠다 발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쭤보면 많은 신도님들은 아, 금생에 깨닫는 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금생에는 복이나 짓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또 심지어 어디 선방에서 열심히 생사해탈하려고 정진하는 스님들 선방에 대중공양 가서 문고리만 잡아도 복이 있다더라.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이게 복이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 찾아가면 스님들한테 스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스님 기회를 받아서 그 스님 손잡는다고 뭔 기가 받아지겠어요? 내 손이나 그 손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죠. 세속의 눈으로 본다면 복을 안 짓고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야 복을 짓고 살면 인과응보로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쁘게 결과가 나타날 거지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복을 받게 되니까 세속적으로는 훨씬 좋죠. 그리고 권장할 만하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가치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보시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 세간에서의 최상의 진실입니다. 세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복된 일이 바로 복을 짓고 보시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당연해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출세간이라는 이 깨달음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에 목매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있잖아요. 이 생사를 해탈하는 일. 이거는 복전을 구하는 것과는 이거는 복을 구하는 거는 복을 지으면 백만큼 복을 지으면 백만큼 복의 가보를 받아요. 천만큼 복을 지으면 천만큼 복의 가보를 받습니다. 인과법이에요. 복을 안 지으면 복을 못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가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달으면 본래 구족이라 본래 구족이었구나. 내가 복을 지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다 복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내가 복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복을 지어서 복을 쌓아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 공부는 비인 비과라는 말이 있듯이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육조단경의 놀라운 얘기죠.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죠. 불교 역사상 솔직히 말하면 왜 불교 역사 속에서는 열심히 수행하면 갈고 닦으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 인과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조단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원인이 필요 없다. 이미 깨달아 있다. 다만 이미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그거는 인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세간법은요. 열심히 하면 그 결과 좋은 일이 이루어져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의 결과가 일어나요. 시험을 붙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을 잘 다스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착한 말을 하면 착한 말이 돌아와요.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원인을 제공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지 얻어져요. 근데 이 공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열심히 뭐 장조합으로 하고 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을 오래 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요? 그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못 깨닫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시대가 그런 것들을 더 증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노력이라고 한다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 큰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뭐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적인 너무 큰 우울감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수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가 문득 깨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머무든다가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 오히려 불교 공부를 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이게 불교야라고 딱 쥐고 있는 법상, 법에 대한 상이 있는 사람들은 법문 듣다가 못 깨달아요. 깨닫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수한 불교를 불자도 모르고 마음 공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문을 들어야지 하고 법문을 듣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과 뭐 몇 주, 몇 달 듣다가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죠. 열심히 뭔가 막 갈고 닦아야만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 그러니까 안구리 마라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깨닫죠. 또 누구죠? 걸레를 닦자 하면서 두리번뜩같이 마하반뜩같이 똑똑한 형을 두었지만 그 어리석다고 기억 머리도 안 좋고 아무것도 외우지도 못하는 한마디 문장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천하의 바보 같은 두리번뜩이 먼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이랄까요?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사람은 주목받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밀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공부는 자기가 마음을 깨달으면 정말 천하의 바보였던 사람도 쉽게 말해 자기가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 어떤 큰 스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육조단경이 딱 설명해주는 이 그런 어떤 불이법의 진실을 차별이 없다라는 그 진실을 아주 극적으로 설해주고 있는 게 육조단경이거든요. 공부 못하던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 이 공부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자존감 떨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공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깨어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우리말로 루저라고 느낄 법한 그러던 사람들이 깨닫는다니까요. 오히려 또 깨닫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쥐고 있는 상이나 내가 잘났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상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 아상만 없으면 깨닫는데 자기가 잘난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뭐든지 성취가 빠른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라는 아상이 딱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 이 공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가서 인정받으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 공부 안 합니다. 그 육조 스님 같은 루저 중에 루저가 깨닫는 이야기가 이 육조단경 이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달마 스님도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부처님도 왕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깨달음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적인 생각입니까? 그거는 불이법의 중도적인 생각이 아니죠.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본래 없다. 계급이 낮고 높은 게 본래 없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것이 평등하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법은 그걸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경전이 육조단경이어서, 육조단경은 사실 이 불교 역사상 그 아주 혁명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명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론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어떤 역사로서 육조 스님이라는 어떤 삶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신기한 책이에요. 정말 고마운 책이고, 아, 그 못난 사람도 출신 상관없이, 배움 학문 학문의 높이 상관없이, 육조 스님은 출신이 저 오랑캐족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남쪽, 북쪽, 뭐 북경이나 이런 그쪽에 있는 사람만 대단하다고 했고, 그 남쪽은 다 오랑캐 국가라고 불렀어요.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하고 그랬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 나이 어린 행자조차 육조 스님한테 야 오랑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불렀다 그래요. 나오겠지만. 그러니 오랑캐족 출신에다가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좌천돼가지고 그냥 노모를 모시면서 아주 저 낮은 직종에, 쉽게 말해 나무에다가 파는, 그래서 근근히 먹어 살리는 그런 낮은 직종에 사는 아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출가 안 했어요. 육조 스님, 육조가 됐잖아요. 육조 법의 스승이 됐잖아요. 여섯 번째 법의 스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일 유력한 종단의 종정이 된 거죠. 종정이. 근데 스님이 아니라니까. 육조 스님은 육조를 딱 받던 그 순간 스님이 아니었어요. 행자였어요. 행자. 행자가 어떻게 종정이 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행자는 출가와 재가의 이도저도 아닌, 그 말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육조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출가 재가가 상관이 없, 이 불이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출가 재가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법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상 아니에요? 난 출가자고 나는 재가자, 난 재가자라서 근기가 약해, 난 재가자라서 스님들보다는 못 깨달을 거야. 그건 상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개로 스님들은, 중생들은, 이제 제가 신도님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깨면 되는데, 스님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보다 더 큰 중상을 깨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 상을 깨야 돼서 더 힘들다, 깨닫기가. 스님이라는 상이 무섭거든요. 나는 스님이다, 나는 제가 신도님들의 스승이다, 이런 상 있잖아요. 이런 상이 제일 무서워요. 아, 저한테 그런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승 어쩌고 하는 얘기 좀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다만 뭐 굳이 막 그런 거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떠받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럴 만한 입장에 있지도 못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려니 학문이 부족하고, 법사라고 하려니 법이 부족하고, 선사라고 하려니 선이 부족하고, 그냥 법상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지. 뭐 뛰어난 거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도 아니고 행자이고, 그런다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행자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냥 8개월 동안 방아만 쪘어요. 요즘같이 무슨 교육체계가 있어가지고 강원을 졸업했을까요? 강원 졸업하려면 일단 개를 받고 나야 강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강원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나무 하루 다닐 때 문자를 전혀 몰랐어요. 문자 공부도 제대로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어깨 넘어 그냥 대충만 했겠죠. 근데 절 집에 들어와서도 방안만 찍고 행자는 공부 제대로 못하거든요. 일만 하지 주로. 그러니까 경전을 못 봤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경전 공부 못하고 스님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 이런 공부를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조 스님은 우리 불교계의 훌륭한 위대한 스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육조 스님은 불교계에서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고 그 당시 너무 좀 충격적이었었겠죠. 실제 이 육조단경의 경전의 존재는 중국 불교계에서 되게 충격적인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쯤에는 왕이 시켰다든가 이 육조단경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다 불태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 중에도 천태 스님 같은 분이 천태 지자 스님 말고 한국의 의천 스님 같은 분이 이거 육조단경 불태운 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종단이 다르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학을 하는 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파격도 너무 파격이거든요. 위험한 경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선의 정신, 불교의 정신이 파사현정이에요. 삿된 것을 깨뜨리기만 하면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파사예요. 그야말로. 그 석가니 부처님의 그 가람경이라고 하는 깔라마경에서 나오듯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유력한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너 스스로 이 법은 부처님의 이 법은 직접 와서 직접 봐라. 직접 와서 봐서 직접 그걸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러고 그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는 공부이지 남들이 그렇다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데 아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왔다 가는 것 뿐이다.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이 거대한 한마음 일심의 바다에 이 지구라는 물결이 치고 사람이라는 물결이 치고 빌딩이라는 물결이 치고 인류 역사라는 물결이 칠 뿐이다. 이 세상에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세상 위로 왔다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틀렸다. 그건 생각일 뿐이지 않느냐, 분별일 뿐이지 않느냐. 생각과 분별은 다 틀린 거다. 실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무분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이지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의 시작이 바로 이 육조 스님부터 시작됩니다. 육조 단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이. 그래서 이 스님들도 그랬나 봐요. 이 오조 스님 문화에 오조 스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신수 스님의 안목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다른 스님들도 쉽게 말해 자기 성품을 확인한 견성한 도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오조 스님이 당신의 법은 훌륭할지라도 부처님께서도 법을 깨닫고 나서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리잖아요. 범천이 권청해가지고 다시 법을 설했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할까? 중생들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깨닫고 보니 뭐 다 깨달아 있어서 이미 다 부처라 자기가 그냥 생각 속에서만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서만 꿈꾸고 있으면서 실제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롭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 뭐 저 사람들 어차피 자기 꿈꾸고 있는데 막 그 꿈 그냥 재밌게 꾸라고 냅두고 놔두지 뭐 싶은 생각도 쉽게 말하면 들지 않았을까. 그러더라도 자기 망상을 부릴 뿐이지 본질은 부처니까요.